시외버스, 시내버스들이 파열되는 사고가 나는 것이 바로 그 제동장치에 대한 과열 현상 때문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날씨가 그렇게 뜨거워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 대형 트럭이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안 돼서 이렇게 2중, 3중의 사고를 연쇄적으로 냈다는 것은 풋브레이크가 안 되더라도 이타드라는 보조 브레이크 장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차에 그런 장치가 없었던지 아니면 두 개 다 고장이 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나온 아이다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차선 이탈 같은 경우에도 핸들을 바로잡아주는 어떤 액티브 기능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제동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되어 있지만 그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워닝을 주는 정도지 운전자의 핸들 조작이나 이런 거에 직접 관여하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거기다 중요한 것은 급제동 같은 경우에도 전방에 나타난 버스나 승용차나 이런 차량 모형에 대한 외형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자동 제어가 들어간다든지 제동이 들어가는 것이지 측면에 있는 중앙 분리대나 이런 부분은 그 제동, 액티브한 제동에 대해서는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같고 결론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적용되는 아이다스나 이런 부분들은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대한 어떤 어시스트 개념이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들이 현재 각종 규정이나 기술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업무여건 개선을 통해서만 안전이 보다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톨게이트에서는 화물차가 지나갈 때마다 화물차의 축 중량과 전체 중량을 자동으로 계측하는 장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화물차가 과적을 하게 되면 도로가 파손되고 화물차 자체도 제어가 잘 되지 않아 위험합니다. 심야에 과적을 한 채로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많다는 첩보를 입수한 한국도로공사가 단속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동서울 요금소 등 큰 도시 요금소를 지날 땐 차축의 무게를 4개까지 동시에 잴 수 있는 측정기가 설치돼 화물차 운전자가 축을 조작해 무게를 속이는 행위가 불가능합니다. 4.5톤 이상의 화물차는 요금소에 진입할 때 전용 차선을 이용해 천천히 지나가야 합니다. 요금소 옆 사무실에 있는 모니터에 중량이 측정된 트럭의 무게가 실시간으로 표시돼 위반 차량은 자동으로 단속됩니다.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교통팀 송순태 과장과 함께 단속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서울 곤지암이죠. 낮에. 지금 망 보는 차량이 요금소 주변을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계속 보니까 여기를 페트롤을 돈 겁니다. 그 차가 동서울 진입할 땐 동서울 통관에서 곤지암까지 살펴보는 거예요. 과적 단속 기준이 어떻게 네네. 되는지 알려주시죠. 현재 그 도로법 제77조에 의해서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그리고 폭이 3m, 길이가 19m, 그다음에 높이가 4.2m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위반하는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가요? 지금 그 고속도로에서 실제적으로 과적으로 다니는 차들이 50톤 미만 같은 경우는 전체 화물차의 약 한 0.5%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운전자
잘못이라기보다는 일단 하주가 예. 일단 상차를 할 때 정확하게 개척을 해야 되지만은 그 중량을 속이고 싣는 게 일단 가장 큰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저 앞쪽에서 그 모니터를 확인했는데도요. 예, 그 예. 앞에서도 보니까는 40톤을 살짝 넘는 차들이 예, 꽤 예. 많이 보였습니다. 예. 이게 좀 인식이 좀 심각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예, 예. 그 오늘 그 단속을 좀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좀 간략히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이동 단속반은 일단 그 모든 화물차 같은 경우는 톨게이트에 다 걸려지는 실태거든요. 네네. 모든 전산적으로 걸려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중 하이패스로 화물차들이 지나가야 하지만 일반 화물 하이패스 4.5톤 이상은 승용차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네네. 하지만 일반 그 중량 오버된 화물차들의 편법으로 일반 승용 화물 하이패스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차들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고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첩보에 따라 광주 톨게이트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축 중량 센서가 한 개뿐이라 화물차가 축 조작을 통해 무게를 속일 수 있습니다. 축 조작을 통해 센서를 무사 통과한 과적 의심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들과 취재진은 바로 추격을 시작해 의심 차량을 단속했습니다. 도로변에서 계측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차량을 인근 휴게소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단속된 차량은 별다른 저항 없이 순순히 유도차를 따라 인근 휴게소에 진입했습니다. 이동식 저울을 통해 바퀴 하나씩 무게를 잽니다. 아니야, 그대로 하고 놔둬봐. 1, 2, 3, 4, 5축인가? 6톤 7.2 에어 쓰지 마세요. 이 와중에도 기사는 축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조작을 시도합니다. 저울에 오르지 않은 축을 더 아래로 내리면 저울 위에 있는 축은 무게가 줄어들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실었을까요? 일단 총 중량 63.7톤 나왔고요. 아마 플러스 오차범위 한 1리터 내에 그다음에 축이 4축이 14.8, 5축이 13.9, 축중도 고발 대상이고 40톤 기준 때 현재 선생님 23.7톤 고발을 하신 거예요. 보시면 선생님 차 같은 경우는 뭐가 차량 제공자는 이 차가 25톤 트레일러잖아요. 25톤 트레일러인데 총중량 25.5리터. 그다음에 이 차가 실을 수 있는 무게가 17.5톤이에요. 또 공차 중량이 한 18톤, 19톤, 20톤 정도. 17톤. 저희가 이제 모든 측정이 다 끝났잖아요. 네네. 모든 근거 자료를 국토관리사무소에 보낼 겁니다.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차가 들어왔을 때는 37톤 정도 들어온 걸로 확인됐어요. 아까 찍혔을 때. 예. 그랬는데 실측을 해보니까 63.7톤이 나왔죠. 예. 축조작이 가능했다는.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 예. 그것까지 아마 예 같이 할 겁니다. 일단은 가져가 하게 되면은 제동 거리도 길어지고 또 조정 능력도 떨어져요. 어떤 물체를 보고 이렇게 핸들을 돌리다 보면 원심력에 의해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다 보면 사고 날 수도 있고 도로법이라고 하는 건 도로를 보호하는 그
교체가 이제 도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중이 40톤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축하중, 바퀴가 받는 하중은 10톤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로 표면이 이제 크랙이 가게 돼서 한꺼풀이 벗겨지게 되고 계속 그 자리를 차들이 밟고 지나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상처를 아물지 않게 계속 이제 후비는 격이 되니까 이것이 나중에 이제 포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가 만약에 포털에 걸리게 되면은 피하다가 사고도 날 수 있지만 크게 걸려가지고 덜컹대다가 또 핸들을 놓치거나 이렇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과적을 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관행이 돼버린 과적, 이제는 그만해야겠습니다. 교통뉴스 민준식입니다. 교통뉴스 3월 첫째 주 퀴즈입니다. 지난해부터 출시되는 길이 11m 이상의 대형 승합차와 올해부터 출시되는 대형 화물및 특수차는 의무적으로 이 장치가 장착되어야 합니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어 대형 차량의 안전운전에 큰 도움이 되는 보조장치는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카티비뉴스.com 퀴즈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된 시청자께는 카레스 자동차 케미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경기도 용인시 이설화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